투. 오케이. 자, 여기서 조용히. 드릴까?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석순의 부승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석순 리더 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석순의 순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순! 부석순! 네, 네. 볼까요? 네, 네. 앉아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아, 야, 저 자 오늘도 이렇게 파이팅 해야지. 오늘도가 아니라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저희 첫 이제. 아 그래도 오늘도 파이팅 해야지. 네, 오늘도 오늘도 파이팅 해야지. 처음이지만. 네, 파이팅 해야지. 자, 저희 BSS 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짐 컨셉으로 예. 지금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이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네. 상황극인데. 지금 회원이 이렇게밖에 없나요? 아, 네, 저희는 여기 다니는 사람이 이 세 명밖에 없는 거. 그런 거요? 네. 왜지? 아, 뭐 이제 막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직 세 네. 명밖에 없습니다. 많이 와서 가입하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아니네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 회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 거의 한 3만 4천 분 정도의 회원분이. 오, 오, 그런 거? 대박 나겠는데? 오늘 이제 네. 네, 자 저희가 또 2023년도 새해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굉장히 지금 바쁜 작년도 바쁘게 보내고 네. 올해 초도 굉장히 바쁘게 보냈죠. 그럼요, 그렇죠. 부석순 컴백을 위해서. 아,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도겸 씨도 네. 이 부석순 준비를 정말 네. 열심히 했잖아요. 아 정말 열심히 했죠. 뭐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 모두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준비한 앨범이니까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세컨드 윈드 7시에 들어죠. 런치까지 여러분들 모두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부석순의 역사적인 첫 번째 컴백이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어요. 아 그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아, 네. 순이 모이라고 한 거군요. 제가 모여라 했죠. 야,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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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네. 지금 지금 17시 3분입니다. 아. 5시 3분인데 컴백이 57분. 한 대박, 30초 대박. 남았습니다. 완전 대박이다. 네, 저도 스토리에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굉장히 스토리 속에. 그렇죠. 이 부분은 이따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6시에 많이 만감부. 아 그리고 만감 부승관. 네, 저희가 거침없이만 5년 동안 들었잖아요. 야, 그렇죠. 부석순만 치면 거침없이밖에 없었잖아요. 도대체 왜 컴백을 안 하냐. 저희가 네. 올해 오늘 기자간담회를 따로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승관 스포츠 대표로 해서 권순혁 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부석순이 5년 동안 컴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팀 활동이 너무 바빴고. 그렇죠. 아. 네, 뭐 그. 뭐 네, 기자간담회 안 하길 잘했나? 예,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네, 네. 네. 왜 안 나왔을까요? 그냥 뭐 어떤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또 일단 세븐틴이 우선이 맞습니다. 네. 팀 활동이 많다 보니.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5년 만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네. 아 네. 진짜 뭐 그 거침없이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그렇게 잘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맞죠. 이 파이팅 해야지가 좀 거침없이랑 같이 들으면 아 진짜 아주 잘 어울릴 것 약간 같고 약간 시너지가 두 배 이상으로 훨씬 더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이번에 자, 이렇게 네. 파이팅 넘치는 이 곡들을 저희가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부석순 네. BSS 짐을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네네. 소개해드리는 이 앨범 앨범명이 세컨드 윈드예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컨드 윈드의 뜻이 뭘까요, 도겸 씨? 바로 세컨드 윈드의 뜻은요. 새로운 활력이라는 뜻인데요. 네. 옆에서
끊임없이 활력을 주고 또 웃음을 선사하며 사기를 복돋아주는 내 인생의 응원단이 되겠다는 부석순의 호불을 담긴 그런 앨범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뜻도 있잖아요. 제가 그 검색을 해봤는데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네네. 뭔가 이렇게 막 스파트 달려서 이제 계속 하이라이트를 이제 달려서 운동 막 이렇게 최고치를 딱 그치, 그치. 찍고 힘든 그때 한 번 더 스파트를 올리는 그 아. 타이밍을 세컨드 윈드라고 아. 그쵸 그쵸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석순 앨범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뜻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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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곡 구성도 네. 저희가 싱글 앨범으로도 세 곡이 들어가서 좀 딱 세 곡을 넣을 때부터 이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제 부석순과 함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맞아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첫 번째 곡 아침이 화이팅해야 돼. 그렇죠. 딱 일어났을 때 듣는 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좀 이따 티저를 한번 볼 건데 딱 시작할 때 쿵쾅쿵쿵 이렇게 딱 깨잖아요. 네. 이거 알람 소리로 거의 알람이죠. 해도 깨우는 거지 나. 그냥 팡 깨질 수도 있고. 네. 두 번째 노래가 네. 점심. 런치. 런치. 점심 런치. 아, 런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녹음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네. 저는. 7시에 들어줘. 저는 그 저녁. 네. 7시. 7시에 만나죠? 들어줘? 7시에 들어주죠. 호시씨. 아, 좋아하시는 거 맞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가이드 제목이 7pm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제목 정해지면 좀 헷갈려요. 저도 계속 헷갈리게로 불려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7시에 들어줘가 가사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 만나가지고 만나가. 아니 7시에 만난 줄 알았어. 만나죠. 7시에 만나 이랬는데 아무튼 이 하루가 부석순으로 시작해서 부석순으로 끝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하루의 네. 옆에 있습니다. 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사랑해요. 자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한 곡씩 아주 짧게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죠. 자, 첫 번째 곡 주세요. 네. Come on. Let's go. 네. 아~ 네, 첫 번째 타이틀곡이죠. 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아~ 이 노래는 뭐 별 뜻이 없습니다. 그냥 파이팅 해야지. 그냥 힘내야지 뭐. 네. 그냥 별 뜻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진짜 아침에 듣기 참 좋은 노래가 이게 어차피 이제 곧 한 거의 뭐 한 52분? 지금 몇 시죠? 지금 8분입니다. 아, 한 50분 뒤면 이제 앨범이 나오니까 그쵸, 그쵸. 설명해 드리자면 첫 가사가 그거예요. 아뿔싸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이제 딱 일어났을 때 막 이제 늦었으면은 아 아뿔싸 아 어떻게 해 막 이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일어나 늦었을 때 아뿔싸로 네. 쓰시나요? 근데 사실 원래 가사가 아뿔싸 일어나지 이게 아니라 네. 원래는 이제 사실 우리 다들 여러분 직원분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야, 늦으면은 야 우리 늦으면 야 원래 가사 이랬어요. 으뜻다 이너 이거였어요 원래는 가사가. 근데 으뜻다 이건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우리 뭐 그래서 사실 이건 비속어니까 쓸 수 없어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말하나 싶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 신께서. 그래서 네. 이제 아뿔싸로 돼서 아뿔싸 일어나야지 이렇게 가사라. 굉장히 땀이 납니다. 지금 아주 그냥 수정이 됐고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참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둥탕 들으면서 일어나야지 아뿔싸 캐럿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딱 늦은 상황에서 급한 그 느낌을 표현한 가사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참 부석순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곡이고 또 출근할 때 네. 아, 기분 좋게 파이팅 할게. 오늘 하루를 다짐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아니 그런... 텐션이 오늘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좀 힘을 많이 내고 싶다 하면 바로 파이팅 해야지를 틀으면서 아, 기운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어떤 댓글 난리나. 댓글 지금 크크크 도배가 지금. 네. 아니 근데 저희도 쓰면서 그때 좀 웃었잖아요, 솔직히. 아, 근데 솔직히 공감되잖아. 아니, 지금 뭐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요. 네. 이거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카트.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하면서 카트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이브에서 혹시 원하는 아이돌. 네. 어쨌든 자, 그만큼 그만큼 진솔한 가사. 네. 진솔한. 아유, 진솔하다뇨. 이렇게. 아니, 솔직히 그냥. 아침에 늦었는데 아뿔싸 하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아뿔싸라고 저희는 해요. 아뿔싸 하는 사람 어딨냐고.
알겠대. 부석순 아닙니까? 지금 다 공감하시잖아요. 이게 네. 부석순 아닙니까? 이 자. 모든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예. 두 번째 곡은 바로 런치죠.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식곤증이 좀 오잖아요. 네. 그 피곤함과 이제 나른함을 물리치고 일단 먼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아, 뮤직 노래. 큐. 런치 진짜 좋은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나요? 네, 런치. 아, 등효 씨, 네. 곡 설명 마저 해주시죠. 런치가 저희가 곡 작업할 때 이 캐럿들한테 배달 가는 컨셉으로 가사를 네, 그쵸, 썼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곳이 그냥 지금 이곳이 아니라 평행세계, 네. 이 유니버스, 네. 멀티버스를 좀 연관해가지고 가사를 좀 써봤는데 네. 어느 곳이든 너한테 배달을 가서 맛있는 점심을 주러 가겠다라는 네. 곡을 의미를 담은 그런 곡 맞죠? 이 맞아요. 노래가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가 네. 이 점심이 이 노래가 네. 여러분들에게 가는 점심인 거죠. 그쵸. 이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우주 멀리에 있던 네. 다른 유니버스에 있던 저희는 이 노래로 여러분들 꼭 찾아가겠다. 그래서 약간 이미지 상상을 어떻게 했냐면 멀티버스니까 막 공중에 떠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네. 막 달에 있는 캐럿을 보러 가는 그쵸, 그런 그쵸. 저는 그런 상상을 그쵸,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우주, 게 되죠. 우주까지 네. 우주 끝까지 다른 세계 맞아요. 세븐틴이 아 이거 부석순이구나. 부석순이 부석순이 여러분들께 우리의 사랑을 담은 그치. 메시지를 도시락을 이제 우주 끝까지 전달. 네. 그치 그치 그런 의미를 담은 굉장히 귀엽고 좀 재미난 그런 곡입니다. 런치. 네. It's lunch time. 아, 런치 많이 드세요. 드세요? 아 드세요. 맞네 드세요. 런치 하니까 크런치 먹고 싶네. 아 크런치 맛있죠. 네. 어. 진짜. 아까 펀치 잘하시던데. 아 펀치 잘하죠. 네, 요즘 복싱 네. 하시던데. 아 복싱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예예. 예, 예. 오늘 뭐 배웠어요? 위빙 배웠어요. 아 위빙? 네. 위빙이라 하죠. 네, 위빙? 이제 아, 밸런스를 맞추면서 미빙. 피해주는 그런. 아.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런치 들어보시면 굉장히 킬링 버스들이 많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런치 노래가 되게 재밌어요. 녹음이 녹음을 할 때 네. 너무 재밌게 했었고 저희가 좀 안 쓰던 그쵸. 그런 톤들이 좀 나와가지고 맞아요. 되게 재밌었던 것 저는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곡이에요. 이번. 맞아요. 저도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음역대랑 뭐 그리고 약간 가성과 진성 사이에 그 네. 약간 제가 내기 좀 힘들었던 그 음역대였어요. 네. 네. 낮았는데도. 네. 네. 아 혹시 지금 막 직원분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 아까 혹시 발언 때문에 네. 지금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우리 다 아니, 죄송합니다. 사람이잖아. 아 너무 웃기다. 그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아니. 다들 느꼈잖아. 네. 아프시다고 이런 사람 없잖아. 네, 늦었는데 아프시다는 거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플사를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트랙 7시에 들어오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만나 약속 장소 한강 달이 오기 전에 너랑 나 꼭 만나 우리 공식 답이 여기 우리 눈앞에 있잖아 긴 긴 하루 지나 우리 둘이 만나 농담거리에 지친 하루를 한 잔 밤이 넘어 빨리 캐남이네, 캐남이야. 야, 니네는 맛있고 있는데 나 뭐야? 아, 이거 맛있고. 아, 여기구나. 아, 오늘 쳤나보다. 야. 네. 아, 7시에. 꼭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세 번째로 이제 그 7시에 들어줘. 직장인분들은 퇴근 후에, 학생분들은 방과 후에. 그쵸. 그리고 어머님들은 이제 저녁 차린 후에. 네. 아버지들은 퇴근하신 후에. 모두가 다 들으시면서 네, 하루에. 마지막에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좋을 곡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 유튜브에 네. 그 퇴근할 때 듣는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딱 그런 거기에 딱 나오는 그렇죠.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뭐 한강에서 너랑 같이 듣고 싶다.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지친 하루 나를 위로해 줄 노래. 막 플레이리스트. 난 그런 게 참 힐링이 된대. 이게 참 그 노래는 그런 노래인 거야. 그래서 딱
이 노래는 아마 만장일치로 정말 아 이건 캐럿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캐럿팬들도 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또 그리고 패더 아, 네. 또 피처링 패더 엘리아스의 피처링으로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시너지가 높아진 곡이에요. 그래서 아, 2절에 저희 파트도 물론 좋지만 2절에 패더가 딱 나왔을 때 네. 그거 아직 못 들어보셨죠? 캐럿들 지금 살짝 나왔는데 아. 방금 전에 살짝 나왔는데 패더가 저희보다 어리나요? 패더가 97 나랑 친구네? 와 나랑 야 패더야! 좀 이따 패더와 한번 시간이 되면 전화 연결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또 7시에 들어줘는 저희가 이제 부석순도 이제 가사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TMI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확인을 잘못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저희도 저희 잘못도 있어요. 아, 오케이 했는데 이제 그 크레딧에 저희가 안 들어간 거예요. 네, 내가 저희가 오케이를 했어요. 라이브 할 때 이거 말하나 안 말하나? 너무 궁금한데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직접 가사를 참여했잖아요. 이거 아예 모든 곡 다 열심히 했죠. 약속 장소 한강. 네. 또 약속 장소 한강이랑 또 뭐 여러. 네.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지금 저희의 잘못이었죠. 네, 네. 저희가 확인을 잘못했어요. 저희가. 네. 네 그래서 막 네. 막 우씨 우리 애들 노래 왜 안 참여 안 시켰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 이렇게 수정이 될 네. 예정이니까 저희의 실수도 있다. 아마 이번에 네. 새로 찍히는 앨범들이 다 이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내 네, 7시에 들어줘를 다 참여를 해서 이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랙 모두가 네, 혹시 이걸로 네. 순을 때리려고 했나? 그러니까 네. 헛소리하면 네. 헛소리하면 바로 주둥이 바로 갈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주둥이 바로 갈 거라서 이제 주둥이를 네, 지금 네. 지금 제가 스파이크 하시려 했구나. 지금 와 네. 지금 주스 주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부석순이 세 곡을 다 참여했다. 맞습니다. 다 열심히 네. 했다. 네. 그럼 호시 형 이건 중요한 걸 잘 얘기를 해줬어.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부석순이 진짜 거침없이 이후로 5년 만에 컴백이죠. 진짜 5년이나 걸릴 줄 몰랐어요. 맞아요. 네. 진짜. 사실 컴백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근데 많은 팬분들이 염원을 해주셨고 저희도 너무 원했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파이팅 해야지라는 곡이 정말 저희에게 어울리게 다가와줘서 그렇죠 이렇게 네 아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 파이팅 해야지도 사실 그 그쵸? 이게 그 비하인드를 예전에 네. 저희가 세븐틴 앨범으로 이제 다 같이 작업을 했다가 맞아요. 이거 완전 부석순인데 하고 이제 남겨놨던 네. 이제 곡이에요. 4년 됐나요 그게? 그 맞아요. 네. 화이팅 해야지도 거의 이게 한 랩 챌라이트 앨범? 맞아요. 랩라 때였어요. 그때 이제 작업을 해서 네. 킵해두고 이제 랩라로 나왔는데 그때 잘 킵해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부석순한테 네. 어울렸던 주제. 확실히 그 곡에 맞는 사람과 운명이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곡이 저희한테 온 거고 여러분한테 이제 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몇 분 뒤에 가죠 그 노래가? 아 바로 42분 정도 아... 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뭔가 저희가 이번에 또 투어하면서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네. 또 앨범도 사실 너무 이쁘죠. 네. 이거 지금 너무... 그거 하나씩 혹시 형 그거랑 앞에 있는 것도 하나만 앞에 거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좀 보컬. 스태프분들이랑 네. 굉장히 의견을 많이 이제 내주고 스태프분들도 사실 이번 앨범 작업이 재밌으셨나 봐요. 되게 정성을 들여서 이제 만들어 주시고 사실 원래 운동화 박스를 생각했었는데 좀 더 길게 근데 이제 어떤 네, 타협과 뭐 이런 선에서 이 정도 사이즈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 되게 운동화 박스 같잖아요. 그렇죠. 스페셜하게 이렇게 이게 되게 귀여워요. 이 네, 박스처럼 되는 앨범도 게. 앨범도 들어가 있고 뭔가 좀 특별한 앨범 같아서 전 너무 기분이 좋죠.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진짜. 저거는 또 한정판이어서 멤버들한테도 많이 저희도 못 봤는데요. 아 한정판 그거예요? 저희 그 후드 입고한 그거?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뭐 새로운 앨범 자켓 사진도 거기 조금 들어있고 네 그리고 또 사진들도 이렇게.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네 사진들도 너무 이쁘게 나왔고 저희 일반 버전 이렇게 앨범도 이렇게 있고요. 보여줘도 되죠? 저희가 그 뭐지? 그 반응들 중에 이제 뭐 풀디 이제 디자인 팀 그리고 이 앨범 디자인한 새로운 디자이너 뭐 가더라 아니 뭐 가도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아니 이게 여기 앨범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 그 우리 옷 사면은 그 신발 사면은 이렇게 뭔지 알아 포장돼 있는 포장 이렇게 돼 이런 디테일 야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떼기가 너무 아깝겠다 진짜 아 그냥 이렇게
들어서 빼면 되겠다. 아니지, 들고 떼야지 옆으로. 와 빼야지.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와. 옷 샀을 때 택배 왔을 때. 아 이거 디테일이다 이거. 아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사실 저희가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직원분들이 뭐 새로운 디자이너 뭐 칭찬해 뭐 이러면서 이러셨는데 저희 기존 디자이너분들이셨고요. 네. 기존 직원분들이 다 하신 거라서 열심히 해주시던 분들이. 그래서 예, 기존 직원분들이 조금은 살짝 이제 약간 이제서야 자기를 알아봐 주나. 아,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네. 새로운 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기존에 계신 분들 칭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네, 또 세븐틴이 또 이제 세븐틴 앨범도 너무너무 이쁘지만 이번 부석순 앨범이 진짜 이뻐서 정한용도 어제 자기가 사고 싶다고. 오. 그래서 어제 라이브 할 때? 네. 아 이거 근데 이거는 진짜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한정판이라서. 저희도 많이 못 가져간다 해요. 네, 저희도. 저희는 이거 처음 봐요, 한정판은. 아닌가? 맞아요, 처음 봐요. 처음 봐죠. 네. 앨범 봤는데, 아무튼. 네. 네. 자, 그러면은 타이틀곡에서, 죄송합니다. 네, 타이틀곡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주말에 공개된 티저 저희 두 개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티저 보여주세요. Let's go.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 난 저 난 저렇게 끝난 게 좀 좋은 것 같아. 아. 첫 번째 티저였죠. 네, 두 번째 티저. 오. 레이싱. 네, 티저 1, 2 보고 왔는데요. 네. 진짜 부석순의 감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요. 완전 들어갔죠. 아, 이번 뮤직비디오가 진짜 너무 재밌는 게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맞아요. 뭔가 뮤지컬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원테이크 춤이 느낌 계속 이어지는. 네. 네. 저희가 모든 촬영을 거의 셋이 다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역시 다 같이 네. 다 같이 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힘들긴 한데 이틀 바짝 진짜 죽는다 죽었다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잘 나와서 그만큼 잘 나와서 너무 기쁘고 근데 사실 저희 부석순 뮤비가 처음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침없이 뮤비가 없었고 처음이었는데 있었는데 이제 무대 영상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 캐럴랜드 때 했던 맞아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뮤비를 찍으니까 사실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쵸. 세븐틴 뮤비 찍는 거랑 부석순 뮤비를 찍네? 그래서 네. 이제 촬영장을 갔었고 근데 찍으면서 멤버들이 너무 이제 잘해줘가지고 저도 너무 즐거웠고 맞아요. 참 재밌었던 뮤비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지 씨마저 영지 씨까지 같이 이렇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영지 씨가 이제 피처링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사실 제가 승관이 아이디어 아니에요? 제가 투어하다가 한 9월 10월 달쯤에 투어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컴백을 하게 된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을 때 근데 이제 노래를 듣는데 그때는 파이팅 해야지가 1절밖에 안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걸 딱 듣는데 이 곡에 약간 좀 에너지를 실어줄 수 있는 뭐 영지가 피처링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제 바로 옆에 호시 형이 앉아 있었어서 물어봤는데 괜찮은데? 이러는 거 듣자마자 좋은데? 막 이래 네? 순간 좋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나도 듣자마자 영지 너무 잘 어울리겠다. 우지 형한테도 물어봤지. 근데 우지 형도 원래 쉽게 잘 인정 안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좋은데?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영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그쵸. 그냥 회사 때도 안 물어보고 일단 우리가 컴백을 할 건데 해줄 수 있냐? 근데 선배님 저는 너무 좋고요. 뭐 저는 바로 하죠. 해서 근데 또 영지가 또 말만 바로 막 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일적인 거는 또 이제 회사와 대표님이 이렇게 같이 연락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또 그때 당시도 영지가 너무 바빴어요. 쇼미더머니 나가기 전에 딱 준비한 시간이었고 원래 사실 맞아요. 저랑도 이제 차지풀 촬영하고 나서 이제 같이 작업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영지야. 이게 된 거죠. 이게 돼서 이게 됐네요. 예. 네. 근데 영지 쇼미더머니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암소리 한번 갈까요? 낯소리요? 낯소리. 낯소리. 언제나 넌 미마세레나 돈 워리. 네. 저희 그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챌린지도 같이 맞아요. 찍었어요. 네. 아무튼 영지가 너무 잘해줬고 저희와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원했던 구간에 정말 원했던
것만큼 더 멋있게 네. 채워줬어요. 진짜. 그래서 들어보시면 영지가 있었어야 했구나라는 이유가 걸 진짜 아실 있어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우리 캐럿들은 또 막 또 우리 목소리만 듣고 싶어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 완성도가 딱 더 높아졌다는 맞습니다. 거. 또 그리고 또 다음 또 피처링 아티스트가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패더인데요. 네, 패더리아스. 내 친구. 네. 패더 저희가 패더가 네. 패더랑 전화 연결 한번 해 볼까요? 그렇죠. 지금 바로 하는 사실 거네요? 저희가 작업을 같이는 못 했어요. 우지 형이랑 범주 형은 만났었는데 맞아. 저희가 그날 스케줄이 안 돼서 못 만났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DM이나 이런 걸로 나 DM 받았다? 우리 DM 다 다 왔구나. 그래서 나도 답장했어. 네. 그래서 패더가 지금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패더가 어디에 있죠? 노르웨이요. 노르웨이에. 노르웨이에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야? 노르웨이 9시 26분이야 지금. 아침이구나. 아침인데 일찍 페이스타임 되나? 페이스타임? 페이스타임으로 해볼게 한번. 한번 해볼래? 아니 그냥 전화로? 전화로 할까? 오케이, 전화로. 패더 당황할 수도 있어. 자, 패더한테 좀 전화해볼게요. 패더 전화할게요. 대박이다. 와 대박. 아 이게 그냥 통화로도 되는구나. 보통 털려. 오씨, 어떡하냐? 패드. 헤이 패드. 헤이 마이 프렌드. 헤이, how are you guys? Good. How are you? I'm good. I'm in Oslo. Yeah, thank you for your featuring. Yes, thank you for having me. Thank you so much. I love your voice. Thank you. You guys too. I love your song. Loving you, girl. Oh, thank you so much. I love your music as well. Aren't you tired? Norway. No, it's all good. Because I can't wait to see you soon. So. See you soon. I'm tired. 보고 싶다고. 그리고. So how is the life going? 피처링 하게 된 소감 어떤지. Peter, what's your impression of this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Can you hear me? Yeah, I can hear you. Can you hear me? 잠깐만 목소리를 한번. 안 되지 왜? Peter, can you hear me? Yeah, I can hear you. Okay, what's your impression of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How I feel about it? Yes. Yeah, it's a great opportunity. I was so happy when Bumps first asked me to come to the studio and try and make something. And yeah, super happy to and honored to be a part of such a cool and big group. So yeah, looking forward to when it comes out and hopefully people like the song as much as we do. 네, 그 직접 한국에 와서 작업하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고 좋은 경험이었고. 와서 같이 재밌는 활동하자. 오케이. 패더. 전국 노래자랑 잘 봤어요. I saw you in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On the TV show. TV 쇼. 아로하, 아로하. TV 쇼. 아로하. You. Yes, that was so funny. Yeah. Thank you so much. Yeah. Wow, sorry. Yeah, it was in Gwangju. 광주. Wow, so far. Gwangju good. Yeah. Very nice there. Okay, cozy time. Yeah, very cozy time. 헤더, 한국에서 만나요. See you, Korea. See you in Korea. Okay, let's eat delicious food, Korean food together. Yes. You know, Baekban? Sorry. Have a good day, Peter.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Okay. Have a good day. Thank you. Thank you. 사랑해요. 사랑해. My friend. Oh, good boy. Good boy. Kind boy. Kind boy. Kind. Good boy. 우리 패더. 패더와 전화 연결 한번 해봤습니다. 와. 역시. 그 통화 목소리부터 그냥 선하고 네. 뭔가 마음이 착. 따뜻하시네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떨릴까요 영어는? 영어가 아 저도 사실 사람을 굳게 만드는. 저 사실 최근에 그 뭐지 패더랑 대화하려고 그 네. 영어 레슨 때 이제 막 말할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좋죠. 연습했었어요. 네. 어, 예. 막상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사실 언어 쪽으로 네. 좀 재질이 이렇게 없어서. 아니에요. 그래도 팀에서 영어 담당이시잖아요. 제가요? 예. 아 진짜. 아 이 팀에서요? 예, 이 팀에서요. 아 진짜 정말 다시 한번 아 그리고 여기서 깜짝 공개하는데 또 패더와 함께 이제 음악 방송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네. 두 번이나 하죠? 저희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패더분도 패더도 너무 이제 이 곡으로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강해서 네. 이제 곧 한국에 와서 같이 이제 무대도 할 것 같고 많은 콘텐츠들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네 7시에 들어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되게 재밌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 피처링에 피처링을 해주신 우리 영지 씨하고도 통화 연결 한번. 영지! 네.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여보세요. 이렇게 할 거 같아. 진짜? 영지 받으면. 여보세요. 내 선배님만 하고. 영지랑 아니, 통화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나는. 민망해가지고 여보세요. 이럴 것 같아. 내 선배님 이러면서. 네. 영지는 진짜 너무 똑똑하고. 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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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호! 여호! 야 예상 왠데? 하는 게? 아, 내가 받을 때 사실 영지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할 것 같다 했는데 아닙니다, 저희 아닙니다. 아 방송 모드? 지금은 워킹 타임. 아 워킹 타임. 아, 온 모드, 온 모드. 영지 워킹할 때 여호. 돈 벌어야죠. 이거 전화로 돈을 못 벌어요. 그래도 저뭐 어떻게 좀 뭐 잘 몇 건 감고 이러면은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그치, 그치. 때문에 반갑습니다. 그쵸 그쵸. 아 우리 영지가 또 이제 피처링을 해줘가지고. 예예. 또 고맙다고 말할 겸 그리고 영지의 기분도 들어볼 겸 어허. 이렇게 전화 연결을 여호 남의 오호구나. 대기를 몇 분 정도 했나? 아니 어떤 거요? 몇 분 정도 기다렸나? 아 대기요? 그 영어로 엄청 전전긍긍 하고 계실 때부터 세 분께서 보고 있어? 보고 있었어요. 아 대박이다. 또 이거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딱. 야. 그치. 오호 요호. 원래 너 먼저였는데 지금 노르웨이가 아침 9시여가지고 아 그럼 또 배려해드려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패더 먼저. 아유 저는 세븐틴 부석순이랑 지금 활동 함께하게 돼가지고 가라면 가고 까라면 가고. 야 뭘 까셔요 뭐를?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아 완전 찾죠. 완전히 감개무량으로 사실 이 곡이 어떤 곡인지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타이틀곡 화이팅 해야지. 네 이게 그 처음에 승관 선배님이 제목을 알려주셨을 때부터 네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느꼈구나 그거를 운명이다 이런 거를. 왜냐면 그 여섯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화이팅 해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화이팅 해야지라는 사실 이 여섯 글자는 제 인생의 모토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어떤 상황에서도 화이팅하고 좀 이렇게 악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저만의 그 가치관에 굉장히 부합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지가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맞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 이거 영지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 하면서.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던가요? 아, 우리 딱 영지 랩 파트 딱 들었을 때 처음에 진짜 다지러졌습니다. 아, 근데 난 그것보다 사실 너가 쇼미더머니로 너무 바빴으니까 사실 이게 될까? 난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해주니까 너무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잘해줬으니까 진짜. 이게 사실 이거 작업할 때가 세미파이널 할 때인가 파이널 할 때인가.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가사도 엄청 많잖아 우리 노래 너가 쓴 가사가. 그렇죠. 양이 엄청난데 이게 야 이거를 이렇게 해준다고 이러면서 좀 너무 감동이었어 솔직히. 아유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뭐 재미가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3초가 먼저 나갔더라고요. 아 맞아요. 파트가. 맞아요. 그 모닝 커피는 디카페인이라는 그쵸. 구절이 나갔는데요. 맞아. 커피를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거... 아예 안 먹어요 커피? 아예 못 먹습니다. 아 진짜? 근데 왜 디카페인 하셨죠? 아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승관 선배님인가? 네. 저한테 디카페인을 뭐 커피를 마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 누구지? 절 거예요. 맞죠, 선배님 맞죠? 맞아 승관이 맞지. 그게 기억이 나서
저는 이제 어떤 곡을 받아 놓으면 그 곡을 부탁해준 사람의 이름을 계속 생각하는 편인데. 자, 부승관. 자, 이성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승관 커피, 부승관 커피, 아침, 모닝 커피, 대답에 이렇게 된 거. 그치, 또 아침에 또 커피 먹어줘야 되니까 또. 그죠, 그래야 되니까요 또. 근데 약간 아 모닝 커피는 디카페인이 약간 좀 모순적이긴 해. 아, 네, 그렇죠. 카페인 먹어줘야 돼. 아침에 되네. 그 카페인 먹으려고 먹는 건데. 맞아, 맞아. 디카페인으로 먹는 게. 아, 이제 그 가사의 첫 소절의 속뜻을 이렇게 알았네요. 예. 아, 영진님, 아 영지야, 아 진짜. 영지 씨 활동 네. 같이 하나요? 아 활동이요. 네. 말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 그럼요. 영지 씨가 직접 공개해 주시지요. 말해주세요, 직접. 어! 음악 방송! 야오! 그리고 저 뭐야 그 외에 점점점 아하 같이 하게 되는데요. 아하 어머 춤 한 사발이 땡기는 것도 좀 말해도 되는 건가요? 말을 했네요 이제. 아 춤 한 사발이 땡기는 거요? 춤 한 사발이 땡깁시다. Let's go, let's go. 네네 무대 네 무대도 나와서 같이 영지가 예. 잘 꾸며줄 예정인데요. 아 네네 영지 너 그러면은 음악 방송이 처음인가? 아 저 예전에 몇 번 피처링으로 나갔었던 적은 있었는데 가지고 춤 추는 거는 예 인생에서 네 처음이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잘 한번 해보자. 네, 잘 한번 싹싹싹 감아봅시다. 새 막 예. 산혹하고 피곤하면 목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그건. 아 걱정 없죠. 파이팅 해야죠. 아, 파이팅 해야지. 아,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해야죠 해야죠. 준비가 돼 있네. 알았어 영지야 고맙고 오늘 잘 이제 뭐 하나 뭐 푹 쉬고. 24분 남았네요? 어, 24분 맞아. 남았어. 24분 남았으면 이제 남은 24분 동안 계속 라이브 진행하시는 거예요? 한 50분까지? 아, 50분? 어, 그 정도? 50분. 아,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스피커로 딱 정각에 맞춰서 틀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다. 오케이. 영재야, 활동 네. 전까지 건강하고. 예예. 예. 그래, 그래. 영재야 너무 고마워. 파이팅! 파이팅! 아, 텐션 예, 좋다. 빠빠이. 빠이. 빠잉. 빠이빠이. 아이고 야, 진짜 파이팅 넘치는 영지까지 네. 네. 아 진짜 네 지금 조명이 싹 바뀌었는데요. 네 파이팅 해야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좀 어떤 파트가 좋은지 저는 일단 파이팅 해야지 그 파트가 제일 좋기는 해요. 거기는 저도요 거기 딱 듣자마자 여기는 아 근데 또 마침 그 파이팅 해야지가 부석수한테 온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조명 바뀌면서 좀 뭔가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 그냥 네, 저는 지금 이 딱 이 시기에 챌린지하는 이게 참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맞아. 타이밍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팅 해야지 안무가 진짜 잘 나왔잖아요. 이 안무도 너무 잘 나왔고 노래랑 찰떡인 부분이어가지고 네.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진짜 네. 챌린지도 살짝 공개가 되긴 했는데 맞죠. 챌린지 부분 안무를 보고 다들 너무 귀엽다고. 네. 그러니까 아니 영준이 형이 이게. 네. 영준이 형이 안무를 했거든요. 영준이 형이 하셨는데 아 형이 그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호샤 됐다 됐다 이거는 됐다. 저희도 그때 또 이제 또 투어 다니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호샤 됐다. 근데 형 맞아 영준이 형이 약간 저희 세븐틴만의 그런 감성을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 형이 그렇죠. 이거 이런 노래를 너무 이제 하고 좋아해서 좋아하죠. 그래서 형이 엄청 이제 욕심 난다고. 네. 근데 딱 됐다 하시더라고. 안무가 그리고 또 영준이 형도 해주셨고 저희 거침없이를 해주셨던 맞아 오드 같이 이렇게 원래 룩 형들이었는데 맞아요. 나와서 이제 오드로 이제 네. 잘 이렇게 돼서 너무 재밌고 위트 있게. 아, 잘 나와가지고 근데 위트 있는 만큼 또 재밌지만은 않잖아요. 멋있기도 하고 엄청 멋있고 빡세잖아요. 맞아 맞아 사실 실력이 있으니까 위트 있어 보이는 거죠. 그쵸 그쵸 저희가 그냥 아예 웃기려고 할 거면 그냥 뭐 그러니까 재밌지만 우습진 않다. 그치 맞죠.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놈들 그런 놈들이죠. 진짜 저희가 아, 그런 그게 어떤 건지 제대로 무대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네. 저희는 연습 중에 호시 형 입술이 막 파래져요. 진짜 정말 힘들어서 아 근데 제가 그건 좀 최근에 좀 계속 그랬어요. 입술이 왜 이렇게 파래지지? 계속 숨을 헐떡이니까 너무 헐떡이고 막 이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아 이게 또 진짜 진짜 저는 사실 그 리더즈도 해봤잖아요. 치얼스도 힘들었는데 와 이건 진짜 더 힘든 거 같아요. 아 진짜? 치얼스보다? 네.
네, 진짜로 진짜. 와 진짜 다리가 아직도 뭉쳤습니다. 네. 비슷한가? 다. 근데 또 원래 그 하면 해요 또. 또 네. 하면 하고 또. 뭐 아니면 뭐 이번 뭐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뭐 좀 기억 남는 에피소드나 아, 기억 남는 인상 깊었던 일이 있습니까 혹시? 아, 녹음하면서나 뭐 연습하면서나 그쵸, 뮤비 찍으면서나. 뭐 저는 아까 도겸 형이 말했던 것처럼 뮤비 찍었을 때도 되게 기억이 나고. 뮤비 찍었을 때 또 저희 세븐틴 선배님들께서 네. 응원을 또 와주셨습니다. 네, 또 준 선배님께서 또 커피차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거 아직 영상 공개 안 됐죠. 아, 네. 그거 안 됐어요. 그 바로 공개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 거기 커피차 문구에도 막 너네들 뭐 고생 많아.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라고 이제 문구가 아이디 영상 촬영을 네. 찍었거든요, 선배님께 네,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그 곡 작업도 계속 해외에 있으니까 네. 그 런치 같은 경우는 투어 중에 줌 미팅으로 맞아 줌으로 했죠 그때 시작을 너무 깜짝이야. 우와 잘 들려나 보다. 아, 잘 들려나 보다. 분명히 진짜 잘 들려나 보다 오늘. 좋은데 이거 좋은 거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액땜? 진짜 잘 들려나 보다. 액땜 발당 땡. 그래서 네 그 줌으로도 작업을 했어요. 네. 맞아 맞아. 그 저 그 뭐냐 브이로그 이렇게 막 괄사 마사지하고 막 일기 쓰던 그날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날 밤에 했었었는데 하, 아 저는 진짜 아까 직전에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샵에서 갑자기 예. 승관 씨가 막 와 형 안 떨려 엄청 떨린다고 말하면서 흥분된 상태로 뭐 주변에서 이제 잘 될 스태프분들도 너무 좋다고 잘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있으니까. 들으니까 이제 근데 또 그 기대가 어떻게 이제 나타날지 그냥 조금 성적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기대. 뭐 결과가 어떻든 네. 저희는 뭐 응원단으로서 그쵸? 많은 분들께 에너지만 나눠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진짜 그 뭐 물론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쵸. 그 진짜 이런 앨범도 너무 정성스럽게 잘 나오고 저희가 준비한 메시지가 잘 담겼잖아요. 네, 잘 담겨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하고 그게 잘 전달만 되면 네, 재밌게 활동하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또 너무 그냥 보고 즐겨주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고 즐겨주시다 보면 그게 더 이렇게 그렇죠. 퍼져나가서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즐거운 에너지가 다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의 그런 힘이. 저희가 활동할 때만큼은 정말 진짜 저희가 여러분들의 무한한 응원단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그렇죠. 정말 아침, 점심, 저녁 노래 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케라텔 저도 저 머리 많이 길었죠. 아 진짜 많이 길긴 했다 형. 케라텔이 머리 좀 제발 길으라고. 네. 락이즈부터 핫까지 뭐 이렇게 하면서 월드투어까지 거의 너는 1년 동안 짧은 머리라고 네. 이런 댓글. 사실 그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케라 분들이 너무 원하셔서. 기르고 있는 상태죠? 기르고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은 아이돌을 왜 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캐럿분들이 또 원하는 머리를 한번 해서 그렇죠. 어디까지 기르실 거예요? 약간 좀 한 생각하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머리 길이는 한 여기까지? 아 거기까지? 농담이에요. 그럼 캐럿들이 또 자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잘라야죠. 말 잘 듣는 순 말 잘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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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저희 네. 44분입니다. 네, 한 50분까지만 네. 하죠.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아서 저희 캐럿분들이 지금 댓글을 많이 보내주고 네. 계시니까 댓글도 좀 읽어보는 아, 네. 댓글도 한번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호시야 난 둘 다 좋다. 아. 잘 될 거야. 퍽퍽퍽. 4세대 아이돌 뉴진스 르세라핌 부석순. 아, 진짜 4세대 아이돌. 네. 저희가 또 이제 4세대 아이돌로서 그렇죠. 네. 이제 뉴진스 선배님과 네. 세라핀 선배님과 선배님이죠. 또 투바투 선배님과 엔하이픈 선배님들 그렇죠. 잡으러 가야죠. 저희가 잡겠습니다 선배님들. 네. 선배님들 잡으러 가세요. 기다리세요. 일단 저희의 목표는 빌보드 1위고요. 그리고 이제 멜론 차트 1위. 초동 한 300만 장, 500만 장 정도 하고 네. 목표는 크게 잡으라 했습니다. 차트 네. 디토를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석순으로 진짜 어렵겠다. 이번에 BTS 선배님들이 이제 그래미 가시잖아요. 네. 부석순으로 그래미가 네. 아, 꿈은 이루어진다. 네, 그냥 네. 뭐 던지는 거죠. 골든 디스크 음원 시상식 날에 출전해서 이제 아이브 분들
이과 이제 대결을 해서 저희가 이기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 챌린지 많이 많이 아 챌린지 동작 한번 알려주세요. 아, 챌린지 해야 돼. 챌린지 동작을 한번 알려주세요. 네. 지금 벌써부터 캐럿들이 많이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좀 디테일하게 호시 형이 한번 네. 쫙 해주시면 캐럿들 많이 해주세요. 자, 손은 그냥 파이팅 해야지. 그렇지. 파이팅 해야지. 해야지. 이거 발은 오른발부터 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면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돈 기비럽 네버 기비럽 예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우린 구석 순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이렇게 야, 노래 한번 틀고 네, 춤 한번 쫙 보여주세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해야지 해야지. 우리 부석 숭 아 좋습니다. 너무 유쾌하고 재밌지 않나요? 아 너무 좋아요. 이건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따라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너무 재밌잖아요. 자 챌린지까지. 아 이게 이제 지금 몇 분이죠? 시간이 아 이제 40분 정도 남았네요. 와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성환이 많이 떨려? 나? 이제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아 이제 4분 정도가 남았는데 아 근데 아까 댓글 보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팬 이름 정해달라. 어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떡티순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떡티순이 많은데 이게 바꿔도 되는 부분인가? 근데 원래 떡순티 아니에요? 떡티순 아닙니까? 떡티순을 많이 하죠. 어. 근데 떡티순을 떡티순이랑 부석순 중에서 순밖에 안 겹치는데 왜 떡티... 아 떡볶이 튀김 순대라서 그런가? 그런 것 연관... 저도 그래서 형이 세븐틴 팬 이름 마운틴으로 하자 했을 때 팀밖에 안 겹치는데 왜 하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니 사실 그 뜻이 있었어요. 뭐요? 높고 듬직한 산처럼 우리가 세븐틴을 지켜주겠다. 아 의미로 마운틴이었는데 약간 떡티순도 그런 거였어요. 뺄래야 빼낼 수 없는 조합처럼 맛있는 조합. 맛있는 애들만 모였잖아 또. 떡티순이었는데. 아. 떡티순도 뭐 괜찮긴 괜찮긴 한 괜찮은 걸로 할게요. 우리 떡티순들 이렇게 약간 애매하지 않아? 우리가 만약에 1등을 하면 떡티순 우리 떡티순들 감사해요 이렇게 할게요. 떡티순 근데. 그래 그럼 오늘부터 그럼 정하자 부석순. 근데 바꿔도 되는 부분이야? 아까 맨날 바꾸면 되지. 다음 앨범은 또 다른 걸로. 그쵸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부석순만 한 거니까요. 그래? 부석순에서 리더 형이 하는 것처럼. 사실 이거 나오고 저, 언제 나올지 또 몰라요. 저 세븐틴의 저 세븐틴. 마지막 활동이 사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 다 합시다. 이게 네, 마지막 네, 컴백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5년 뒤에. 야, 나 또 5년 뒤에 나올 줄 알았어. 야, 이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고 싶을 때 하자. 네. 떡티순 가자. 떡티순 할까? 떡티순 어때요, 캐럿들? 야, 떡티순 소리 질러. 떡티순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은 부석순의 자아로 그러면 부석순 활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티순 사랑해. 보석수도 있네. 보석스 BSS. 떡티순 어 안 돼 안 돼도 있긴 한데 행복 어떠냐고. 행복 와 행복도 행복 아 우리 행복이들 행복이들 귀여운데 행복이들 난 떡티순 안 돼. 난 순대 떡볶이 누가 할래? 떡볶이 승관이 그래 튀김 두 겸이 나 그럼 난 순대 나 완전 탄수화물 그럼 떡티순은 아 떡티순으로 갈까요? 응 괜찮 너무 좋다고 네 아 몰라 좋아 그냥 어 마지막으로 떡티순도 정한 김에 우리 네. 떡티순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네. 옆 사람 티순 옆 사람 아 잠깐 넘나 떡티순 우리 티순이들한테도 와 합시다 떡티순 네, 그래요 뭐 하죠 자 우리 떡티순 아 이제 곧 티랑해 네 1분 뒤면 이제 앨범이 나오는데 우리 떡티순 덕분에 조화로운 떡티순처럼 네. 조화로운 앨범이 나올 것 같습니다. 떡티순 정말 순랑해. 네 우리 떡티순들 5년 동안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어 진짜 이게 또 저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거라서 이 부석순을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캐럿 아 우리 캐럿과 우리 떡티순들에게 네 정말 많은 캐럿 분들도 근데 들어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셋이 최애가 아니어도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티순이들 티랑해! 네, 우리 떡티순 여러분들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떡랑해? 잠깐만. 아, 떡랑해? 떡랑해 가죠, 떡랑해. 정말 떡랑하고요. 그리고 저희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잘 준비해서 멋있는 무대로 여러분들께 정말 맛있는 무대, 열정 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운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 힘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떡티순, 떡랑해. 떡티순,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 고맙다, 그 자리... 떡티순. 멋지다, 떡티순. 자, 브라보! 곧 뮤비가 나온다고 해서 네. 저희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또 저희가 또 많은 콘텐츠도 찍어놨고. 아, 그럼요. 또 맞아요. 하는 동안 많은 걸 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이제 짧고 굵은 활동, 우리 떡티순을 위한 정말 맛있는 활동을 이제 준비 중이니까요. 라디오도 해요. 떡티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시청해 주신 우리 떡티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은. 자, 인사드리고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지금까지 부석순이었습니다! 떡티순 사랑해요! 떡티순 떡랑해! 떡티순 어떡해? 카레... 아니구나. 아, 거침없이도 오랜만에.